네, 안녕하세요. 다이오 힐링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3월 초라서 그런지 날씨가 봄날씨 같아요. 하우스 안에는 뭐 겨울에도 항상 따뜻하지만 오늘은 하우스 오는 길도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했어요. 금방 꽃이 필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3월에는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분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모란장표? 모란장 다육이들 팔고 그러는 그 매장 그 주변에 다육이 화분을 파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분을 몇개 데려왔는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깔망도 들어있네? 어머, 깔망한 서비스인가 보다. 이렇게 7,000원씩이에요. 다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 화분이 짱짱하고 뭐 뭘로나 무슨 뭐그 누브라 같은 그런 창 작은 아이들, 그다음에 뭐 핑크딥시나 그런 거. 라오이나 이런 거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짜리가 색깔별로 이런 색깔도 나름 멋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런 색깔에는 약간 빨간 빛이 나는 다육이를 심어주면 더 이쁘겠죠. 화분이 노란색이니까 두 개. 세 개. 빨간색 화분에는 다육이를,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다 이쁘니까. 되게 짱짱하게 생겼어요. 튼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깔망을 다 이렇게 넣어주셨네. 몰랐네. 이걸 그래서 7,000원짜리 3개. 이건 약간 목대가 있는 거. 긴 거, 롱분. 이게 문양은 같아요. 문양은 같은데 약간 키가 있고 그래서 로비 틴트, 그 다음에 애심, 뭐 을려심, 뭐 이런 거좀 약간 목대 있는 거, 늘어지는 거, 뭐 용월 같은 거 심어도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로비 틴트가 있는데 그거 화분 관리 할때 여기다 심어주려고요. 한세 포트 정도 합식 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또한 개. 두 개. 그래서 이 아이는 8,000원. 롱분. 약간 올라오는 거. 목대 있는 거. 여기에도 깔망을 주셨어. 이렇게. 얘도 8,000원. 되게 소리도 맑고 되게 짱짱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고. 이렇게 모란장에서 데려온 화분 하나 둘셋 7,000원짜리 3개, 낮은 거, 그다음에 8,000원짜리 2개, 약간 농분. 이제
건데 이거는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이 화분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하나짜리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서 다이소 꿀단지 화분이래요. 그래서 꿀단지처럼 생겼어. 이게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양. 네, 2,000원짜리. 똑같은 색깔. 봄 같아요, 화분이. 봄. 색깔만 다른 거. 2,000원짜리 치곤 괜찮지 않나요? 꿀단지? 꼭. 야, 진짜. 꿀단지처럼 생겼다 진짜.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똑같은 거. 요 색깔 두 개. 요 색깔 두 개. 네모난 거. 여기에는 초코젤리? 네, 초코젤리가 저한테 3개 있는데, 모란장에서 데려온 초코젤리를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또 똑같은, 가격은 똑같아요. 2,000원. 똑같은 거. 가격은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은 다른 거. 2,000원짜리 다이소 화분. 꿀단지. 꿀단지 4개. 다리 있는 거 사각형 3개. 해서 7개. 그래서 오늘은 모란장표 5개.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데려온 화분 7개, 4개, 3개, 3개, 2개 해서 총 12개. 이제 여기에다가 적당한 다육이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하는 화면, 저기 영상은 다시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화분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은 명품 화분은 아니어도 저한테는 이쁘기만 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다육이 심으면 잘 커요. 잘 살고 마사랑 산토랑 적당히 배합을 해서 심어주면
잘 크겠죠. 거기에 또 제 정성이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오늘은 화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3월 초라서 좀 날씨가 약간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바깥의 온도도 영상이고 하우스 안의 온도는 뭐 당연히 영상이고, 그렇지만 또 꽃샘추위가, 3월에는 또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